제주도의 부모 씨가 알려준 식당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오고 싶다. 자, 서핑 6만 원, 돌고래 3만 원, 사격은 사비로. 예. 네. 되게 조그맣죠? 오, 예쁘다. 소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절친한 지인 소개로. 예. 드디어 제주도에서 식사를. 어? 뭐야, 저기... 카페인데 무슨 라면을 먹어. 그냥 라면은 아닙니다. 예. 전혀 라면집 인테리어가 아닌 것 같은데. 딱 좋아하는 이런 공간이야. 막 그렇게 막 이러자고 밤새 이런저런 인생 얘기하면서. 진짜 방송 26년인가 7년 차인데 아 너무 좋았어. 아, 난 저 화약 냄새가. 서핑하는데 나 아마 여러분들이 안 끊었으면 아마 아직까지 서핑할 수 있었을 거야. 진짜. 아우 막 지금 막. 남성 호르몬이 막. 아, 된다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정식으로 여쭤볼게요. 이 라면의 이름이 뭐죠? 성게 라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제주도 성게가 들어간 오, 거죠? 저희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오, 이거 좀 맛있겠다. 아, 일본 라면이구나. 이거는 라면이 아니지. 조개, 보양식. 조개 육수 맛있겠다. 아, 싱싱한 성게가.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만 원이에요. 성게라면이. 하지만 이 풍부한 성게와 해산물, 그다음에 숙주. 아, 건강식이네. 시경아, 진짜 성게 좋아하지? 미안해. 형 많이 먹어. 내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 어,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 숙주. 아, 지금 생각나네. 여러분, 아.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라면이 아닙니다. MSG 라면이 아니에요. 국물을. 시원하지, 일단. 우와. 성게를 많이 넣기 때문에 약간 육칠성급 바다야. 아, 내가 성게를 라면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건 이거는.